분이 좋구나. 허당. 봐봐, 이거 하고 있네. 야, 이 사과가 아주, 아, 특징이 잘 컸는데? 여기 사과 봐요. 우와. 밑둥에 사과가 잔뜩 열렸네. 이거 사과 크네. 이거 또 따먹어서 따먹어보고. 오늘 현웅이네 시골래 왔습니다. 차돌이. 여기도. 저거는 버섯. 버섯 재배하는 거. 감도 타닥타닥 있네. 역시 수확의 계절이구나. 감 봐요, 감. 감이 와. 어메. 여기, 봄 되면 여기 깨구리가 많았었는데, 조그만한 데지만, 응? 깨구리 어디 샀냐? 어? 물고기 있네? 응, 물고기 한 마리 있어, 여기. 여기 물고기, 어, 도망가 버렸다. 저기. 여기,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놨어. 갈수록 시골집이 예뻐지고 있네. 호박이 너무 굵채마. 오천이롱. 요거는 이름 잘 모르겠어. 요거는 백일홍 아닌가? 아닌 것 같나? 이것도 여기 있고. 어우, 장미가 조그만한데, 이거. 애기 장미. 이거 한번 빨간 거 봐. 빨갛고. 여기 안에 지금. 어이? 내가 좋아하는 거네, 이거. 이렇게 많이. 응? 버섯이 크고. 땅콩, 대충 떨어진 감, 오늘 풀먹을 겁니다. 포도, 제가 몇 개 따먹었어요, 차돌이가. 포도까지 같이 따먹었어요. 그거를 하나 또 따먹자. 이거 장명증 찍은 것 같은데? 박일원. 이런. 장명증. 네. 손주. 손주들. 걸었다고 그러지? 이렇게 뭐라가 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10번 할까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굶어 죽느라 먹어야지. 오. 그 다리 보세요. 버섯이 맛있다. 불이 좋구나. 이거 어떻게 또 따졌어요? 어, 이거 나중에 뭐지? 탁 날아가면 또. 석기야. 키가 이렇게 차이 나요. 차돌이하고 석기는 이렇게. 어마어마 키죠. 석기 한 마리. 어이. 뭐야, 찍히는 거야? 한 방에. 이거 한번 뿌리셨다 이거죠? 예, 뿌렸어요. 소금하고 후추. 네, 뒤집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후추를 뿌리고 있습니다. 후추. 야, 살짝. 살짝. 네, 됐어요. 네. 살짝. 소금.
요리하는 과정을 좀. 그렇지, 요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금을 또. 소금은 또, 뭐 어디 봤죠? 또 이렇게. 아,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지금 위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원산 바라보면서. 네, 원산 바라보면서 지금 이게 뿌려야 돼요. 원산 바라보면서 소금을 너무 많이 씹. 고기가 커서? 예, 네, 고기가 커서. 살이 구워가 됐어요. 소금. 됐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넘어갔네. 하늘 보는 게 좋아요. 하늘이 참 좋아. 그래서 갈증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어두워져서. 일단 속이나 아니고 아, 아직 멀었죠? 수술 괜찮아 한번 찍어봐야 돼. 예, 쉽게 한번 찍게. 가자, 저기 우리 저기 저 저기 총장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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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어. 오케이요. 아, 저, 이거, 둘이, 두 분이서 막 하는 거요? 예, 네, 조금만 더. 난 조그만한, 이제 멘트가 들어갑니다. 아, 멘트가 들어가시. 그리고 이건 뭐예요? 청국장을 끓이는데요. 네, 청국장 끓이는데. 예, 여기 고기는 네. 양지 고기예요. 양지 고기요? 양지 고기. 아, 그런데 양지 고기 사가지고, 예. 바로 넣으면, 예. 국물이 텁텁해집니다. 왜냐, 예. 피가 있어서. 아. 그래서 핏물을 빼기 위해서. 핏물을 여기서 뺀 거예요? 네, 핏물 뺀 겁니다. 이게. 아, 핏물을 뺐어요. 이게 조금, 네. 예. 핏물을 빼야지, 예. 국물이 깔끔해요. 그래서 핏물을 한 찬물에 담가야 돼요. 뜨거운 물에 담가면 안 돼요. 핏물. 아, 핏물을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네, 찬물 오로지 응고되니까. 응고되니까. 찬물에 담가 가지고 뺍니다. 그래서 핏물 뺀 거를 지금 이제 넣었어요. 아, 네, 넣었습니다. 자, 그냥 예, 그다음부터 예. 다시 또 할까요? 네, 또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두부와 청국장. 청국장. 아, 이게 이제 집에서 담근 이제 청국장인데요. 청국장. 예. 야, 이 정도 양이면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 한 5인분, 6인분은 됩니다. 아, 이거 지금 6명이 모였습니다. 보통 4인이 한 가족 먹을 때는 요거에 반만 예. 하셔야 되고요. 예. 요거를 지금 통째로 다 넣어서. 통째로 다, 예. 불. 예. 불을 켜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게 그 김치인데. 예, 김치. 예, 이게 예, 김치가 맛있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김치 국물만 넣는 거예요. 국물만 넣어요. 그러면 맛이 칼칼한 맛이 좀 들어가서 그러면서 예. 더 깔끔해진다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김치 국물만 제가 예. 예, 잡고서 잡고 담아드려야 되나요? 예, 국물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짜가지고 국물을 좀 예. 예, 국물을 좀 신김치 국물을 나한테 넣는 뭐 신김치 넣으면 약간 시어지니까 아. 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지금 겉절이 김치인데 아, 네, 겉절이 김치 겉절이 좋아하시는데 예. 겉절이 김치 요 정도 넣습니다. 이제 막 거품이 꼬글꼬글 나요. 자, 이제 김치 국물을 좀 넣고요? 네, 넣고요? 넣고요? 이거 두부를 어떻게 해요? 두부는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저기 유명한 그저 전라도 소양이라는 곳에 있는 소양 예. 소양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소양이라는 면이 있어요. 예. 완주군 소양 완주군 소양면. 근데 저기 아 거긴데 소양면 전주 옆에 예 전주에서 진안이라는 곳에 진안 길목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데 예. 소양면이라는 곳에 아. 화심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화심 마을 거기서 나오는 화심 순두부 거기서 나오는 아. 두부인데 야 다르네 여기 두부가. 이 두부인데 저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예 어머니 심부름으로 예 다니던 데입니다. 이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두부가 여기는 100% 예. 국산콩만 쓰는데요. 국산콩만 쓰는 예. 신토부리 화선 순두부 화심 순두부 화심 화심인데 원래 두부예요. 예. 순두부는 나중에 생긴 거고요. 아 네네. 세 등분이 삼등분 정도 3등분? 조금 잘못됐네요. 그냥 사등분 예. 하죠 뭐. 사등분 하세요. 네 뭐. 괜찮아요. 수학 계산이 잘못된 거. 수학 삼등분 하려다가 사등분이 예. 네. 됐네요. 지금 옆에 우리 우리 현웅 셰프께서 아이 네. 웃고 있습니다. 이제 두부가 들어갑니다. 두부가 들어갑니다. 예. 두부가 들어갑니다. 어쩌죠? 잠깐만.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네. 차차차. 천천히 넣습니다. 천천히 넣습니다. 천천히 그냥 목소리가 막 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두 분은 됐죠? 네, 두 분 됐고요. 뭐 또 들어갈 거 있습니까? 이제 들어갈 게 또 있어요? 아, 또 있습니까? 예. 네. 아, 이거 많습니다. 아니요, 이제 파. 대파만 들어갑니다. 대파를 해서 들어가시. 대파를. 아, 마늘 안 넣습니다. 마늘 안 넣습니다. 마늘 안 넣습니다. 마늘을 우리 현웅 셰프께서 준비했는데. 마늘을. 예, 우리 박 청국장에는 마늘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청국장에는 마늘 안 넣습니다. 청국장 빨 때 마늘하고 고춧가루를 요하니 젓가락까지 넣어서 쫙 빨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박 셰프님이 하는 걸로. 박사 셰프님께서 하는 걸로. 나름 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야지 손 안 비어요. 아, 손 안 비어.
맞습니다. 손님은 큰일 납니다. 대파는 이렇게 썰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파는 지금 넣으면 안 돼요. 네. 몸 퍼져버리니까. 네. 예. 청국장은 일단... 청국장에다가는 감자를 넣다든가 네. 호박도 넣으면 안 돼요. 아... 대신에 소고기가 들어갔잖아요. 소고기 들어갔죠. 청국장은 양기... 깔끔하게 먹어야 되니까 네. 잡 많은 많은 걸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닙니다. 아 키포인트입니다. 네.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제 대파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넣으면 되고요. 네.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청국장이 원래 좀 짜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끓이다 보면 예. 다른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좀 싱거울 수가 있어요. 네네네. 청국장에 간을 맞춰야 되는데. 간을 맞춰? 뭘로 맞춥니까? 소금... 간은 소금으로만 맞춰. 그렇죠. 소금으로. 간장으로. 간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장은 아니라 소금으로? 예, 소금으로만. 예. 키포인트입니다. 예. 키포인트는 그 규옥 말씀하신 거를. 근데 우리 박사님 옛날에 짜다가 손가락 짜기면 너무. 천천히 가요? 너무 슬로우요. 슬로우? 너무 슬로우요? 저희 여기 손가락 잘린 적 있어요. 여기. 그래갖고 좀 풀어주시고. 네. 우리 6인분인데. 예, 6인분인데 좀 많은 거 같아요. 청국장의 양이 조금 양은 엄청 많아요. 물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물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요, 청국장. 네네. 오늘 우리 박 셰프님께서 네, 우리가 나름 말씀 많이 하셨다. 스타일이 보니까. 그 청국장 진하게 먹는 게 좋은 거. 아, 그렇죠. 그럼 가지고 계신 청국장 좀 더 리필하겠습니다. 아, 네, 리필. 리필. 청국장을 조금 더 리필해서. 야, 있는 거 찾아서 긁고 있습니다. 아, 긁고 있습니다. 좀 아까 좀 리필한 거를 좀 풀어야 돼요, 다시. 됐니? 저 좀 예? 청양초를 넣어야 돼. 청양 물을 많이 넣어서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먹을 거예요. 일단